대표님한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세요. 보고. 김영자 성도님 와 계세요. 보고. 큰 복 받으세요. 보고, 보고. 눈을 보고 인사해. 큰 꿈을 꾸세요. 한번 인사해주세요. 큰 꿈을 꾸세요. 보고. 민준이하고 아빠하고 눈을 보고. 얘기할 때 눈을 보고 얘기해야지 좀 실감이 나지.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꿈꾸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꿈이 없는 특징은 뭐냐? 비록 우리 교회가 적은 성도 수가 모였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꺼지지 않은 꿈이 있으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게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꿈과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큰 기업가가 나오기를 꿈꾸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진짜요. 내가 몇 분들하고 얘기했지만 그 제가 아는 가나안에 가면 항상 우리 성도들 중에 그걸 시키는데 사람도 없고 아니 인재도 못 만나가지고 보내는데 내가 꿈을 꾸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에도 분명히 훌륭한 기업가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란 건 뭐냐? 암탉이 달걀을 이렇게 품지 않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병아리가 나타나는 것이 그 여러분 마음속에 꺼지지 않고 참으로 없어지지 않은 꿈이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꿈은 태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더니 저는 스스로에게 미래의 꿈을 잉태하고자 애칩니다. 임신한 어머니는 반드시 아기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꿈을 잉태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꿈을 해산하는 날이 온다. 이렇게 유태영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꿈꾸는 사람이가 구약의 예수라는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이 어느 날 잠을 잤는데 열한 별이 자기의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열한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알다시피 이복입니다. 어머니가 네 명입니다. 이게 복잡한 가정인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열한 별이 자기에게 얘기한 것을 아직 어려가지고 한 15살 먹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해야 하는데 가정 환경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해야 하는데 요셉이 속이 없으니까 어리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뭔 말이야? 근데 큰 형은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30, 40 먹었을 것 같아요. 11살 먹은 놈이 형이 자기한테 잘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싹 좋지가 않아요. 나빠요. 여러분 아랫사람이 말을 건방지게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사람이. 다 같이 요셉이 하나도 기분이 안 좋아. 그 형제들이 그냥 괘씸한 놈. 아주 버릇없다. 이런 생각으로 요셉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가다가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어떤 꿈을 꿨냐면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해와 달은 가정으로 보면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아버지를 나타내고 달은 어머니를 나타내고 별들은 열한 별이니까 자기 형제를 나타내고 너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걸 밥 먹다가 또 얘기를 했네. 얘기를 안 해야 하는데 옳지. 근데 형들이 완전히 맛이 가. 맛이 가. 이 형들 맛이 가버렸어. 이놈 다시 내가 기회 봐서 혼내야겠다. 그래서 배신죄로 가지고 요셉이 형들한테 지켰어요. 근데 아버지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밥 먹다가 제일 막내가 말이지 형님들을 무시하고 아무리 내가 좀 그래도 사랑받고 그래도 똑똑하다 하더라도 주시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많이 차이 나는 형님들인데 그 아버지가 상황을 보고 야 이놈! 꿈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만 아버지는 지혜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 두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서 떡을 가지고 형들한테 복주고 왔는데 점심 식사를 갖다 놓고 간 중에 형이 됐다.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꿈꾸는 자가 됩니다.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이스마엘 그 노예 그 지나가는 거상들한테 은 30장이 있다. 은 30장. 인간적으로 보면 아 요셉이가 꿈을 꾸고 헤아리 길이 이제 전했는데 너희의 파라모스가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꿈을 확실히 꾸는 자에게는 그것이 꿈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현대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승리한 사람들이 속에는 꺼지지 않고 용감하고 찬란한 확실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형제들에서 팔려갔지만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욕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팔려갔다 감옥에 갔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정치수를 정치범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모략하고 중생하고 환경이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는 사람 그것을 변화시켜서 꿈의 재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으면 알겠지만 결국은 수용소에서 정치범을 만나가지고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헤아들과 열왕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조카들까지 70명인데 다 먹여 살렸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요셉이 어린 시대도 너무나 영감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꿈에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끊이지 않은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감옥도 이기고 노예상의 팔려간도 이겨서 마침내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 본국하는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생각인가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내 현실이 좀 어렵다 내 가정이 좀 어렵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꿈을 꾸면 나는 그 꿈이 언젠가는 달걀이 병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류를 구원할 꿈을 안고 오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참 어마어마한 귀하 요트를 만들어 놓고 동식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 어떻게 보면 아들 딸이죠. 축복의 땅을 에덴 동산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행복이라는 뜻이죠. 그 동산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순종하고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에 콕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이 넘칠 겁니다. 이렇게 뱀이 말이죠. 혀를 낭낭거리고 유혹하듯이 여러분 이 세상 살이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TV로 또는 인터넷으로 신문지상으로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꿈이 있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는 꿈이 있는 사람 마귀가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됩니다 꿈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저주와 실패와 사망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예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말씀 한 절이지만 암송하니까 셰프가 좀 변화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저도 세상 살다 보면 그래요.
박사님이 설교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요. 그런 말을 전도할 경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승리하신 분이나 이 현대에 승리한 기독교 중에서 여러분 목사를 빼고라도 훌륭한 사업가라든가 훌륭한 정치가들은 여러분 다 믿음으로 그런 유혹을 물리쳤을 때 위대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나 큰 축복을 받은 못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협합니다. 아이 세상들이 어렵지, 영업하기 어렵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사실은 여러분 그 상대방에게도 실망시키는 거죠. 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어떤 꿈을 좀 가지고 어른은 어른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가정의 꿈, 사업의 꿈, 신앙의 꿈을 가지고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뭐예요? 예수님의 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우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꿈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받는 것을 꿈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얻고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3년간 삶을 보면 참으로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거짓선이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을 보면요 이런 것처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의 친구가 되고 이런 일들이 한 게 없어요. 자기가 무슨 뭐 도시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적들이 많이 나타났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제들의 편리한 것들을 이용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듯이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하는 꿈을 완성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분도 여기서 깨달을 게 인생을 살다 오면서 고난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고난. 설교할 때는 여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요셉도 팔려갔어요. 종살이 있어요. 예수님도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고통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가시멜 일어나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올 때는 부활로 승리하고 말하며 예수님이 다 이루는 꿈을 안상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가정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속썩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가면 믿음의 길로 가면 믿음의 길로 가면 그것들을 축복의 제로로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진짜 확실한 꿈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 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을 일으켜서 진짜 사단과 사랑하면 되어버리 이런 꿈이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꿈이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꿈은 좋은 것은 좋게 만들어주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준다. 그게 꿈이에요. 좋은 것은 좋으니까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나쁜 것도 꿈을 꾸는 사람의 나쁜 것이 변해서 좋게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오면 1년만 1년 제가 볼 때 3년 안에 다 3년만 지키면요, 사실, 우리가 조상들이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3일도 못 지키게. 나는 우리 성도들을 내가, 어떤 성도들은